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밤에 제가 살짝 아이들 그 영양제를 섞어서 분무를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이 아이는 핑클로비 쌍두, 이거는 로슈아로아 핑크 뭐더라? 있죠? 핑크 스팟입니다. 뭐 물들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마디반. 살짝 뿌려줘봤고요. 이거 럼발디 금인데 거의 하얀 것 같네요. 이거는 고사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원종 자라고사인데 제가 지난번에 적심을 한번 해줬거든요. 7도 7개가 나온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보이는데 그 밑에 쪽에 어디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고 위에만 7도 내지 8도 나온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밤에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더 색상이 물들어온 게 보이네요. 이거는 엘콘철한데 손톱 있는 데가 빨갛게 이렇게 이미 물이 들었네요. 몰랐어요. 그동안에. 이거는 슈퍼클론인데 조금 물 들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솜니엄입니다. 아주 빨갛게 이제 물이 들어가네요. 낮에보다 훨씬 밤에 이렇게 빨갛게 들어옵니다. 페리에도트는 입장에 화상을 입었는데 물이 들어오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고요. 여기 꼭지점 하나가 물이 들어옵니다. 별로 뭐 나머지는 그렇고요. 이거는 메비우스 금인데 손톱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뒷장 쪽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오네요. 이거는 카시오 적금이라고 사두 군생을 샀는데 이거 카시오 적금 맞나요? 전혀 모양이 다른 것 같아서요. 전혀 카시오 적금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그런 아이들은 입장이 아주 날렵해가지고 아주 적색으로 예쁜 색깔이 조그만 아이도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큰데도 전혀 카시오 적금 색상이나 모양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레드 에본인데 생장점 쪽으로만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근데 낮에 보면은 이 색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우렌시스. 약간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피멍마리아인데 피멍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글램핑크 2두짜리야. 그래도 많이 컸습니다. 이거 3분의 2 정도 되는 아이 사왔는데 아주 많이 컸고요. 이거는 선버스트 철화. 그래도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울복랑. 동글동글해지면서 입장이 초콜릿색으로 물이 들어가죠. 이거는 모닝듀 라인 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거는 홍옥인데 이거는 뭐 아직 멀은 것 같고요. 여기 금사황 아직 멀었습니다. 이 아이가 뭐더라? 샴페인. 이 아이도 이제 물이 조금 들었어요. 홍포도 8도 군생. 이거 제가 꼬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요. 갑자기 보니까 요 입장 하나가 까만 게 있네요.
촬영 끝나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굴러다니는 돌에다가 그냥 색칠을 해본 건데, 그리고 바니쉬를 칠했거든요. 어떤가요? 예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발선인장인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거 축전 이제 꽃이 다 졌어요. 이거는 다육스토리님이 보내주신 이벤트 당첨된 방울복랑금입니다. 그래도 따글따글하니 많이 자랐죠? 이거는 연봉이고요. 이거는 비욘세 금이고요. 이거는 니치아의 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아틀란티스. 그래도 잘 활착을 했답니다. 요거는 달샵의 삼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까라솔. 홍상생수를 아까 보여드렸고 엘콘 초라도 보여드렸고요. 이거 플로리디티. 뭐 입장에 약간 변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엑시타조. 엑시타조고요. 요거는 홍매.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카시오 적금. 같지 않은 카시오 적금.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 그 저녁에 이제 물을 이렇게 살짝 분무를 해줬어요. 원종 방울복랑금. 이거는 마디바입니다. 이 아이가 라일락인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름 모르 아이고. 이렇게 제가 분무를 살짝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물이 잘 든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레온피그라는 아이예요. 큼닥하니 잘 크고 있습니다. 무당벌레, 그 어떤 유튜브가 그리길래 저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두 개 그려봤답니다. 이번에 그 4천원 꼴이죠. 요 아이하고 합쳐서 5,000원씩인거죠 합쳐서 만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블루 서프라이즈 완전 대품이고요. 이거는 립스틱 대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울도 살짝 물을 뿌려줬고요. 이렇게 한번 밤에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예쁜 꿈 꾸세요.